최근에는 우주를 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주 여행, 또 우주 정착, 거주 계획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인간이 우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구로부터 음식을 비롯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조달하는 시스템이 필수겠죠. 그렇다면 우주 비행사에게 음식을 배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 탐구인에서는 나사 경연대회에서 우주 물자 보급 시스템 설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오늘 사정상 팀에서 이제 두 분만 나오셨어요. 먼저 팀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석사과정 이주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석사과정 최성민입니다. 네. 네, 저희는 카이스트와 호주의 로열 멜버른 공대, 미국의 텍사스 테크 대학 이렇게 세개 대학이 연합을 해서 참가를 했고요. 저희 카이스트 팀은 항공우주공학과 석사과정 5명, 그리고 지도 교수님인 안재민 교수님과 참가하였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호주나 미국에 있는 대학들 국제 연구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라스칼이란 대회 어떤 대회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라스칼이란 대회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미국 항공우주기술원 NIA가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네, 항공우주 시스템 설계 대회인데요. 매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필요로 하는 우주 임무 탐사 미션을 주제로 삼고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나사는 매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학생들로부터 얻고 이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창의적인 항공우주 시스템 개념을 제안하고 설계 역량을 겨루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나사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후에 항공우주공학 분야를 선도와 리더로 육성하고요. 올해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나사의 유인 화성 탐사 기반 시설들을 설계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저희는 그중 네 번째 테마, 우주 물자 보급 시스템 설계 분야에서 베스트 인 테마 부문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고 멋있는 대회에서 최우수상까지 받게 된 건데요. 수상 분야가 우주 물자 보급 시스템 설계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야인지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저희에게 주어졌던 임무는 지구와 달 사이의 우주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우주인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우주비행사 4명이 우주공간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동안 필요한 음식이라든가 실험 장비, 식량, 연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까지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가 화성 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류 영역을 지구 넘어서 다양한 행성들로 확장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가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화가 된 지금의 배와 비행기를 통해서 엄청난 화물이 왔다 갔다 하듯이 이제 우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예, 지구와 달 사이에서 거주하는 우주인들에게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주 물자 보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는 시스템의 유연성과 비용의 효용성이라고 봤거든요. 예.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성공하기 위해서 수송 모듈과 추진 모듈 두 개의 모듈로 구성된 우주 화물선을 설계하였습니다. 가장 가격이 비싼 추진 장비와 통신 장비는 추진 모듈에 다 이제 모아서 설계를 해서 재사용 가능하게 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듈화 설계를 적용한 수송 모듈은 불확실하게 변화하는 이 다양한 임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드웨어만 설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요구사항 수립이라든가 비용 및 위험도 분석, 운영 개념 제한 등 전체 임무의 성공이라는 어떤 큰 그림을 보면서 설계를 진행하였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송 모듈과 추진 모듈, 이두 개의 모듈로 구성된 우주 화물선을 설계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제가 가져온 것이 모듈을 재현한 모형입니다. 네. 이쪽에 보이는 이제 모듈이 이제 추진 모듈입니다. 쉽게 추진 모듈, 생각해서 네. 지구와 달 사이를 오가는 기관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수송 모듈입니다. 저희 목적이 우주인에게 물과 음식, 그리고 뭔가 실험 장비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수송칸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옷과 음식, 그리고 실험 장비가 들어가 있는 칸으로 구분이 되었고, 그다음에 액체 산소 연료 등 추진제를 넣는 칸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임무에 따라서 어떤 칸을 얼마나 크게 할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듈화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항상 수송 모듈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송 모듈이 이제 취직 기간이 없기 때문에 추진 모듈에 의해서 운반되게 되고 다른 임무가 주어지면 수송 모듈만 바꿔 사용하면
되겠죠. 지금 들고 계신 하나는 추진체, 하나는 이제 수송 모듈인데 수송 모듈은 순서도 바꿔서 쓸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하고 추진체는 이제 뭐 그냥 쓰고 버려지는. 아, 네. 하지만 추진 모듈은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아, 추진 네. 모듈까지도 재사용이 네. 가능한 방식으로요. 이번에 수상을 하신 게 설계 부문이잖아요. 설계를 네. 진행을 하셔서 수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념 설계, 이 어떤 용어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개념 설계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큰 그림을 그리거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무를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임무를 분석하고 각 구성품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제작 계획이라든가 운용 계획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이 20% 동안 진행되는 개념 설계가 전체 시스템 성능의 약 80%를 좌우한다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 설계 이제 우리나라 공학 분야에서 아직 좀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저희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에서도 이런 개념 시스템 설계 중심의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들었던 수업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이제 플로리다에 가서 본선 경쟁을 했잖아요. 거기서 또 많은 걸 느꼈을 것 같거든요. 좀 특별히 느꼈던 점, 뭐 색달랐던 점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네. 텍사스 테크 대학을 방문을 하였을 때 네.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근무하는 우주인과 화상 회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책으로만 배우고 시뮬레이션만 해봤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본 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생명과 경영학과 등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우주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이 대회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그 대회는 몇 개국에서 혹시 왔나요? 국가는 미국에서 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 학생들이었고요. 외국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전체 참가팀이 몇 명 정도 됐나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선발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14팀이었고 초기에는 한 20팀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최우수상, 우리나라 학생들이 네. 최우수상을 받은 거군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우주인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될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한 팀으로서 네. 작업을 해오셨나요? 저희가 이걸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7개월 정도 작업했습니다. 각자 맡아서 좀 진행한 파트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분배를 했나요? 저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했고요. 위험 관리나 운영 계획 관리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로켓 추진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잘 살려서 추진 모듈을 설계하는 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모두 이제 항공우주공학 학생들이잖아요. 젊은 공학도로서 또 항공우주산업이 발달한 미래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부탁드릴게요. 네. 미래에는 저는 제 현재 연구 분야를 계속 발전시켜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행성 탐사 활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 우주 개발이 인류와 국가에 가져다 줄 이익이 무엇인지는 불확실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이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 뒤에 경쟁에 참여하면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미 우리 생활과 밀접한 GPS 같은 걸 보면 우주 산업은 이미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주 시대는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친환경 단일 추진제 로켓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구를 좀 더 깊게 파서 박사 과정이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가 개발하고 있는 로켓 엔진이 우주와 인간이 공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주에 가는 거 이제 더 이상 먼 미래만은 아닌데요.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담당하실 거란 생각이 들고 지금 하고 있는 계획들 모두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석사과정 이주성, 최성민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